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치과 고르는 방법 10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진단은 3곳 이상 방문하기. 접수 후 검진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검진만 해주는데 수십만 원 목돈이 들어갈 경우 여러 곳을 방문해 검진 받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메모하기. 충치의 개수나 위치, 치료법을 알려달라 하고 메모해두기. 세 번째, 병원마다 검진, 치료 방법이 다르면 다시 검진하기. 지인의 소개, 대학병원, 인터넷 검색 등 양심적이라 평가받는 치과에서 검진받고 동네 치과와 비교해보고 비슷한 곳에서 진료받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 나눠 치료하기. 치료가 급한 치아부터 치료를 하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가 많거나 저렴하다고 선택하지 않기. 과잉 진료나 미끼 상품으로 유혹하는 치과들이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잇몸 관리. 치과 환자 대부분이 치아보다 치주질환 잇몸 때문에 방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기 다음으로 많이 달고 사는 질병이 치주질환입니다. 치약 고를 때 잇몸에 좋은 치약을 쓰면 치과 방문 횟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치료 계획은 의사와.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는 곳은 코디나 실장이 치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선납 요구. 당일에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는 등의 핑계로 당일 치료를 강권하는 곳은 피해줍니다. 아홉 번째, 방사선 촬영 주의. 기존의 크라운, 인레이 등 밑에 충치가 있다고 단정짓는 병원은 피해줍니다. 크라운 등은 뜯어봐야 정확한 충치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저렴한 광고 조심. 저렴한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충치가 많다고 진단하거나 과잉 진료를 해 비싼 진료비가 나오도록 유인하는 병원이 있으니 미끼 상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초반에 이 내용들을 모르고 치과에다 돈을 그냥 갖다 바친 1인이기 때문에 너무 후회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치과는 무서워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코디들이 뭐 이거 얼마 해준다, 얼마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믿음도 안 가고. 맞아, 맞아. 오늘은 좋은 치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